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은 킹피스 이번에 할로윈 업데이트로 트레이드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번에 트레이드로 열매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 옆에 있는 이 친구와 일단 한번 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사오님, 트레이드 하실래요? 이렇게 일단 한번 물어보고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친구, 일단 거래를 한다고 하는 친구한테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제가 일단 세 가지 열매를 뽑아놨거든요. 폭풍 열매, 그림자 열매, 브라키오 열매. 어이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왜 레디해. 일단 이거 취소해 주시고, 저 초보인 척 하는 고수임. 오케이, 그럼 이 친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시작. 열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폭탄 열매. 폭탄 열매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지. 폭탄 열매가 이번에 각성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야, 카이도우 방망이 주세요? 카방. 카이도우 방망이가 제가 있거든요? Nope. 님 레벨 몇이세요? 카방이 거래가 안 되지? 카이도우 방망이 3000부터라 거래가 안 되네요. 아, 카이도우 방망이가 3000부터라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 친구 레벨이 아직 부족해요. 아, 그래도 이거 카이도우 방망이로 우대 3도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뭔가 좀 아쉽게 됐죠? 그러면은 어떤 걸 내나 보지? 자, 한번 샹크스검. No. 아, 이 친구가 지금 거절합니다. 샹크스검은 안 되나 봐요. 아, 어떤 걸 한번 올려볼지. 친구 레벨이 부족해가지고. 과연? 샹크스검으로 고3 거래하기 가능할지 안 될지. 일단 이 친구 샹크스검이 없거든요? No. 아... 샹크스 검은 안 되다 봅니다. 자, 그러면 브라키오 열매. 브라키오 열매 한번 해볼게요. 자, 브라키오 열매 하니까 지금 이 친구 아무 물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No. 아, 이건 안 되지. 아, 이건 살짝 아쉽지만 이번 거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 구세계는 안 되겠고 신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신세계에 넘어오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오, 이 친구 굉장히 좋은 칼들이 많습니다. 오, 악세사리를 지금 내놓는데요. 자, 브라키오 열매와 과연 여기 있는 이 악세사리들 교환 가능할지 안 할지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교환해줄까요? 브라키오 열매의 가치 한번 레디로 그 친구한테 거래를 하자는 뜻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Nope. 아, 아무래도 거래를 하기 싫은가 봅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브라키오 폭포 그림자 3개 열매 한번 여기에 교환 신청 해보도록 할게요. Nope. 오, 이 친구 지금 고대 3두루 있죠? 고대 3두루가 있는데 빅만검이 없으니까 빅만검 한번 고대 3두루랑 해서 교환해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pe. 좋아, 이걸로 간다. 오케이. 오, 거래 성공, 거래 성공. 자, 이번에 이렇게 브라키오 그림자 폭풍 열매를 이용해서 새로 나온 신규 열매 까시까시 열매랑 교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까시까시 열매가 언커먼이어도 가치가 이 정도쯤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거래 킹피스에서 거래 기능을 이용해서 거래 컨텐츠를 해봤고요. 까시까시 열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